진짜 한 끗 차이로 다르잖아요. 포인트가 되면은 사진은 진짜 예쁘게 나와요. 베이지를 입을 것 같기는 해요. 입고 싶어요. 이것도 좀 색감이 되게 귀엽어서 담아놓은 블라우스 포인트를 준다던가. 안녕, 우연이들 연우입니다. 여러분, 오늘은 같이 쇼핑을 할 건데요. 제가 뭔가 좀 더 재밌게 찍어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 스토리 무물로 이제 우연이들의 패션 고민 또는 필요한 패션들을 이렇게 받아봤는데 고민도 해결을 하면서 저도 좀 예쁜 옷들을 같이 찾아볼까 하거든요. 일단 이렇게 질문들을 받아보니까 보통의 고민이 좀 많이 이렇게 묶이더라고요. 이렇게 크게. 근데 또 그 안에서 재밌게 나뉘어가지고 오늘 제가 같이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. 가장 요청이 많았던 요 주제부터 해결을 해볼까 봐요. 이게 또 되게 재밌는 게 다들 개강 시즌이어가지고 세턱, OT, MT 요거에 대한 이제 우추천이 정말 많았는데 헛내기 분들이랑 새내기 분들이 완전히 갈리더라고요. 일단 제가 새내기라면 제가 입었던 거랑 비슷하게 입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레더 자켓에다가 레이스 스커트나 약간 포인트가 되는 그런 프릴 스커트를 매치를 하는 거를 추천을 할게요. 레더 자켓은 제가 두 개 정도를 추천을 해볼게요. 첫 번째는 로레나이의 이 싱글 미디 자켓인데 이 자켓은 스타일 자체는 굉장히 클래식한 편이에요. 근데 사이즈가 루즈하게 나왔더라고요. 루즈하게 나왔기 때문에 스커트, 원피스랑 코디를 했을 때 좀 빈티지하면서 캐주얼하게 입을 수가 있는 것 같고요. 특히 제가 이걸 또 치마랑 입는 걸 추천을 하는 게 힙라인을 가리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모델분도 보시면 이렇게 화이트 톤의 롱 원피스에다가 부츠 코디한 거 제가 딱 요즘에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. 좀 단조로운 화이트 스커트도 괜찮고 레이스 좀 달려있거나 뭐 시스루 스커트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이 레더 자켓은 보니까 또 광택이 도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 나는 이렇게 광택 도는 레더가 조금은 좀 부담스러워. 난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을 입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. 이게 레더 자켓이 진짜 한 끗 차이로 다르잖아요. 이것도 이렇게 모델분 보시면 화이트 스커트랑 매치한 거 괜찮아요. 그리고 이 제품은 가격대가 엄청 저렴한 편은 솔직히 아니잖아요. 근데 레더 자켓은 진짜 가격 조금 더 주더라도 퀄리티 좋은 거를 구매하는 게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제품 최대한 쿠폰 할인 먹여서 좀 저렴하게 구매하는 거 추천을 할게요. 저는 이렇게 좀 여유로운 사이즈도 괜찮을 것 같다. 근데 만약에 나는 레더 자켓이 너무 안 어울려서 좀 애매한데요 하시는 분들한테는 바람막이 같은 것도 추천을 하고 싶은데 요 바람막이도 예쁘더라고요. 이거 피터 앤 웬디 리본 윈드 점퍼인데 색감이 되게 귀엽잖아요. 과한 느낌은 아니거든요. 얘도 편하게 입는 스타일이기도 해가지고 요거에다가 그냥 흰색 스커트 하나 좀 무난한 거 걸쳐도 귀여울 것 같아요. 뭐 여기다가 바지도 당연히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저라면 치마를 입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헛내기 분들은 또 고민인 게 조금은 꾸며 입고 싶은 포인트가 있으면서도 너무 새내기처럼 입기가 애매하다. 약간 이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. 선배미가 낭낭했으면 좋겠다. 그러면 저는 블라우스보다는 셔츠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뭔가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자켓에다가 셔츠 코디도 괜찮은데 이게 OT, MT에서는 좀 애매할 것 같긴 하거든요. 일단 제가 본 셔츠는 이렇게 좀 스트라이프가 들어간 셔츠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런 셔츠에다가 좀 가볍게 슬랙스나 데님을 매치를 하는 걸 추천을 하고요. 슬랙스는 제가 잘 입었던 이 월로그 제품을 추천을 할게요. 제가 윈터 버전을 입었었는데 윈터여도 좀 얇았거든요. 사실 지금 입었을 때도 조금 춥다고 느껴지는 슬랙스여서 사실 윈터도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일단 저도 스프링을 이번에 구매를 했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또 조만간 입고 후기를 남기겠습니다. 근데 나는 헛내기여도 스커트 계열로 입고 싶다고 하시면 저는 이렇게 좀 클래식한 주름이 딱딱 잡혀있는 스커트에다가 그냥 좀 검정 색깔 크롭한 자켓 입는 것도 추천이에요. 제가 또 이런 코디를 굉장히 좋아하긴 하는데 여기 보면은 킨다 베이지잖아요. 얘네가 또 굉장히 기본템 클래식한 걸 잘 뽑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 스커트도 안 그래도 장바구니에 넣어놨었는데 요 제품도 예쁠 것 같아요. 뭐 흰티에다가 요거 스커트 입고 그냥 가볍게 검정색 자켓을 걸친다든지 또는 가디건 걸치는 거 추천을 할게요. 근데 저는 제가 뭐 다음 주에 당장 뭐 OT를 가야 된다 하면은 뭔가 이렇게 그냥 데님 팬츠에다가 이런 시스루 레이어드 원피스를 코디를 할 것 같거든요. 여기다가 레더 자켓 걸치기? 그래서 이런 포인트도 좋을 것 같아요.
그리고 하객룩도 정말 요청이 많았는데 일단 제가 최근에 되게 예쁜 트위드를 봐가지고 장바구니에 담아놨거든요. 이거는 하이원스라는 쇼핑몰의 제품인데 저렴한 편은 아니지만 또 너무 흔하거나 또는 포인트가 없는 제품이 아니라서 분명히 소장가치가 있는 제품일 것 같아요. 이렇게 후기만 봐도 굉장히 딸기우유 컬러가 좀 귀엽긴 하더라고요. 보면은 노카라 제품이기 때문에 안에 블라우스를 좀 바꿔가면서 코디 포인트도 주기가 괜찮을 것 같고, 그래서 저는 뭔가 하객룩으로 트위드 자켓을 찾고 계셨다면은 요 친구도 추천을 하고 싶어요. 이것도 좀 뭐 블랙 계열의 슬랙스랑 같이 코디를 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. 그리고 또 언더비 제품에서 제가 이것도 장바구니에 넣어놨는데 가격대가 괜찮은 것 같아요. 지그재그는 또 쿠폰도 많잖아요. 그래서 쿠폰 잘 뿌리면 아마 7만원대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오버자켓이 핏이 좀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. 이 친구도 스커트랑 코디했을 때 괜찮은 게 힙을 커버해주는 또 루즈 핏이잖아요. 그래서 이 정도 가격대도 괜찮을 것 같고, 뭐 톤에 따라서 라이트 베이지랑 차콜 블랙을 입을 수 있는데 저라면 저는 뭔가 베이지를 입을 것 같기는 해요. 또는 조금 더 시니컬한 하객룩을 원한다고 하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오버핏 자켓에다가 좀 부츠컷 라인의 그런 슬랙스를 코디를 한다던가, 또는 그냥 일반 어두운 슬랙스에다가 크롭 자켓을 좀 같이 코디를 할 것 같아요. 아케 이 크롭 자켓도 예뻐서 담아놨거든요. 이게 좀 코스 스타일이긴 한데 굉장히 미니멀하기도 하고 그냥 일반 자켓이 너무 클래식하고 포멀한 스타일이라 입기 부담스러웠던 분들은 이렇게 좀 집업 스타일도 저는 캐주얼해서 예쁠 것 같아요. 그냥 데일리 룩으로도 이렇게 연출을 할 수가 있는데 하객 룩으로도 여기다가 그냥 슬랙스 코디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. 그리고 개인적으로 고렴이 하객룩으로는 저라면 진짜 이거를 한번 꼭 입어보고 싶은데 바로 루시르주의 제품인데요. 디테일이 너무 예뻐가지고 안 그래도 인기 순위이기는 하더라고요. 디테일 너무 귀엽지 않나요, 여러분? 뭔가 퍼프 이런 볼륨감도 있고 살짝 화이트로 포인트도 들어가면서 라인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냥 원피스 하나로 좀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. 원래 옷 스타일은 진짜 사바사긴 한데 저는 이거는 데일리로는 잘 못 입을 것 같고 진짜 또 확실하게 포인트를 줘야 되는, 좀 차려 입어야 되는 그럴 때만 입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. 근데 어쨌든 디테일이 너무 예뻐서 이 제품도 추천을 해볼게요. 그리고 생일 주인공 스트 완전히 꾸꾸꾸 룩에 대한 추천도 있었는데 여러분, 이게 딱 꾸꾸꾸 할 때는 적당해서는 안 돼요. 확실한 볼륨감, 확실한 디테일, 확실한 색깔 이런 걸 진짜 딱 포인트를 줘야 진짜 내가 오늘 꾸꾸꾸다, 오늘 내가 주인공이다 이런 분위기를 낼 수가 있더라고요. 원래 너무 튀는 스타일을 안 입는 분들은 이걸 막상 집에서 이렇게 입어보면은 너무 과해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. 근데 제가 장담하는 거는 사진은 진짜 예쁘게 나와요. 제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요즘에 좀 예뻐서 담아놓은 블라우스는 이렇게 세 가지예요. 프롬 비기닝 타이 블라우스가 예쁘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냥 전체적인 룩이나 스타일은 미니멀해요. 근데 이 소매 부분 보면은 볼륨감이 확실히 살아있고, 또 이 넥라인 떨어진 거, 이 주름 지는 것도 은근 포인트인데 거기다가 타이가 있잖아요. 근데 색감이 확실히 좀 포인트가 됩니다. 난 너무 눈에 띄는 건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면 핑크 컬러 고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라면은 이거는 무조건 블루 컬러를 고를 것 같아요. 왜냐면 이게 흔한 블루가 아니에요. 그냥 뭐 쨍한 블루가 아니라 살짝 고급진 좀 채도감 떨어지는 코발트 블루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제품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래도 나는 진짜 볼륨감 있는 스타일은 못 입겠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거 제가 지금 최근에 구매를 한 건데 이 블라우스도 완전 추천이에요. 이거 보면은 소재감 진짜 완전히 독특하잖아요. 그냥 이 패턴부터 해가지고 질감, 가격대가 굉장히 비싼 편이죠. 하지만 이런 거는 유일무이하기 때문에, 그러니까 이렇게 기본템인데 소재감이 좀 포인트가 되면은 그냥 클래식한 자켓 코디에 이너로 이렇게 입어도 되고 그냥 단독으로 이거 하나만 입어도 포인트가 굉장히 잘 돼서 진짜 은근 자주 입어요. 제가 작년에 티크에서 이 소재감이나 스팽글이 예뻐서 구매했던 이 블라우스를 생각보다 정말 자주 입었거든요. 흔하지 않은 디테일들이 예뻐서 저는 이 제품도 추천을 할게요. 이렇게 리트랑 레이어드만 해도 되게 예쁘잖아요. 그리고 제가 생일자라면 저는 이 셔츠에다가 그냥 하얀색 치마를 입을 것 같아요. 아예 그냥 올 화이트 룩으로 때려버리기.
그리고 저는 이 블라우스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얘는 퍼프가 볼륨이 빵 띄워지는 그런 소재는 아니지만 디테일이 잡혀있기 때문에 소매라인이 살짝 볼륨감 있게 떨어져요. 그래서 사진 찍었을 때 확실히 존재감이 느껴지는 그런 블라우스고 전체적인 스타일을 봤을 때 과한 건 아니지만 리본이라든지 이 꽃 같은 패턴이 저는 이것도 톡톡해서 나는 좀 과한 느낌은 아니어도 꾹꾹으로 가고 싶다 하시면은 저는 이런 스타일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블라우스 이렇게 하나 두 개 정도는 좀 확실한 디테일이 있는 것도 소장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하겠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 또 이제 날씨가 풀리고 따뜻해지고 하니까 여행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. 저도 안 그래도 또 베트남을 좀 있으면 가잖아요. 저도 지금 담아놓은 것들이 있거든요. 한번 같이 볼게요. 여행가서는 사진을 많이 남기잖아요. 이럴 때는 디테일 있는 제품들이 사진 더 잘 남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번에 플라워 패턴의 원피스를 좀 몇 개 봐놨어요. 첫 번째는 이게 좀 과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얘는 좀 제주도 여행 가신다든지 파리 여행 가실 때 입으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. 일단 이 패턴이 너무 예뻐요. 그리고 떨어지는 실루엣도 내 체형에 있는 단점 같은 거 적당히 커버를 해줄 수가 있는 스타일인데요. 이런 살랑살랑한 원피스에 바이커 부츠 하나만 신어줘도 스타일이 좀 캐주얼하게 바뀌거든요. 제주도 갈 때 여기다 좀 애매하다 하면은 저는 여기다가 비스티에를 하나 입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요거랑 요런 비스티에도 같이 추천을 한번 해볼게요. 그리고 지금 얘네 둘은 제가 베트남에서 입으려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플라워 패턴이 여행지에서 딱 입었을 땐 예쁠 것 같거든요. 근데 이 루루서울이 좀 고민인 거는 이 어깨에 딱 스트링 딱 잡혀 있잖아요. 이거는 팔뚝 부각이 안 될 수가 없거든요. 근데 얘는 이 팔뚝만 빼면은 전체적인 실루엣이 얘도 좀 체형을 보완해주는 그런 디자인일 것 같아서 팔뚝만 좀 제가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아요.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부츠랑 코디를 하니까 예쁘지 않나요? 빈티지하고? 그리고 또 이런 스타일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이거는 평소에 데일리로 입기도 괜찮은 스타일이어가지고 던스트 드레스고요. 제가 또 던스트 매시즌마다 구매를 하잖아요. 얘도 이렇게 퍼프 볼륨감 들어가 있고 소재 자체가 굉장히 톡톡한 소재죠. 근데 데일리로 입기에도 좀 무난한 편이에요. 이거 그냥 단독으로 원피스처럼 입어도 괜찮지만 평소 입을 때는 이렇게 데님이랑 같이 코디하는 것도 괜찮거든요. 저는 이런 스타일도 예쁠 것 같아서 일단 얘도 장바구니에 넣어놨습니다. 이 제품도 가격대가 있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생각보다 활용도가 좋기 때문에 이것도 두면은 되게 자주 입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에트몽 드레스도 제가 작년부터 위시리스트에 넣어놓긴 했었거든요. 이거는 실루엣 봤을 때 팔뚝 커버해주고 하체 커버해주고 허리라인도 살짝 들어가기 때문에 라인감이 또 예쁠 것 같아요. 근데 패턴도 되게 청량감 느껴지고 예쁘잖아요. 그래서 이것도 아마 두면은 제주도 뭐 바닷가 여행지에서도 예쁠 것 같고 또 봄에는 살짝 추우니까 여기다 아우터 걸치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것도 지금 예뻐서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, 여러분. 그래서 저는 여행지를 간다면 뭔가 이렇게 확실히 좀 패턴이 있거나 실루엣도 톡톡한 제품을 입는 게 괜찮을 것 같고요. 나는 좀 너무 러블리한 스타일은 싫어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올해 좀 트렌드 컬러가 레드니까 저라면 뭔가 흰 반팔티에다가 데님 입고 빨간색 가디건을 걸친다든지 또는 이렇게 그냥 빨간색 반팔티에다가 데님 팬츠 입고 모자로 또 포인트를 준다던가 약간 이런 포인트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오늘 영상 전체적인 것만 봐도 색감이랑 이 딱 소재거든요. 보통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 생산 과정이 좀 까다롭기 때문에 가격대가 높게 책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구매할 때 되게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. 내가 이거 사놓는다고 내가 이걸 되게 자주 입을까? 근데 생각보다 이런 포인트가 있는 제품들이 오히려 더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. 평소에 우리가 되게 심플하게 많이 입고 꾸안꾸룩을 많이 입잖아요. 거기다 그냥 이렇게 하나만 포인트 줘도 룩이 되게 많이 변하기 때문에 좀 비싸더라도 분명히 소장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또 워낙에 SS 시즌에는 이런 꾸꾸 포인트도 잘 먹히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제가 추천도 해보고 제 옷도 같이 골라왔습니다, 여러분. 어쨌든 오늘 진짜 열심히 떠들었는데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전 오늘도 이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, 여러분.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우리 또 금방 만나요. 안녕.